뭔가 약간 하도 커네요 친구 네네. 자체가.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고 하니까 수의사. 수의사를 해도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보이더라고요. 그 다음에 공부를 포기하고 이렇게 봤더니. 근데 애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좀 속상하게 와닿았던 게 우리 지훈이가 6살 때 유치원에서 이제 그 큰애가 그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는 거야. 지훈이가 일반 아이들하고 다르다고. 아. 예. 엄마도 연예인이고 그런데 한 번도 가족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. 특히 동생 얘기 절대 안 한대요.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네. 엄마의 사랑을 조금 받으려면 또 둘째가 또 생겨나고 셋째가 생겨나고 동생 얘기만 꺼내면 자기가 손해보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유치원에서 안 꺼내는 거예요. 동생 얘기를.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만약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더라도 집에 와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. 아, 자기 감정을 표현을 안 하는.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애로 클 거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. 네. 어,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뭐에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.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그래서 6살 좀 지난 다음부터 놀이 치료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요. 아. 네.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. 네. 아이한테 다가가는 법,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방법. 저는 지훈이한테 편식이 심해서 항상 전 지훈이한테 그랬어요. 편식을 하면 이걸 먹어야지. 그러니까 네가 안 크는 거 아니야. 어? 그러니까 네 동생이 너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야. 빨리 먹어. 이게 어디 남자 새끼가 이것도 못 먹고 막 저는 막 이랬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. 못 먹는 얘는 오죽할까. 지도 먹고 싶은 거예요. 하지만 네. 입만 넣으면 울거리고 못 먹는 거예요. 아이고 불쌍해라.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편식하는 말라깽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맨날 꽁찌라고 하고 야 넌 이것도 못 먹냐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딱 생각해서 얘한테 길러줄 건 자존감. 자존감이다. 예.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만나 뵈서 얘가 편식을 할 때 만약 깍두기가 세 개 나오면 깍두기를 하나만 달라. 전이 세 개 나오면 전을 반쪽만 달라. 그래서 얘가 이 모든 이 식판을 다 비울 수 있게 만들어 달라. 예. 양이 적어도 좋으니 와 내가 오늘 다 먹었어라는 성취감을 좀 갖게 해달라. 그리고 그 사진을 좀 찍어서 저한테 좀 2주만 보내달라고 했어요. 예. 그래서 정말 2주 동안을 얘가 진짜 먹는 거예요. 얘가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뿌듯한 얼굴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김지훈 너 이거 다 먹었어. 예. 와 선생님이 엄마한테 사진 보내줬잖아. 엄마 진짜 기분 좋아. 너 대단하다. 이러니까 애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다가 2주 정도 되니까 하루는 반에서 2등으로 다 먹은 거야. 2등으로 빨리 먹은 거예요. 그랬더니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대요. 그러니까 애가 막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박수를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부모의 역할이구나. 정말 올해 제일 잘한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. 발판을 마련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부모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. 내 말. 그렇죠. 저희가 그 앙케이트 설문조사 한 거 각자 답 쓰신 거 있잖아요. 그거 보면서 좀 이 두 분 세 분한테 궁금한 거 여쭤보는데 아, 너무 편해졌어요, 저는. 어릴 때 별명의 호떡은 뭐예요? 왜 호떡이? 너무 유치하잖아요. 제가 이민홀에서 호떡. 오, 너무 유치해. 그러니까. 이민도 이민가라고. 이민호니까 이민. 아, 저도 그랬어요. 저도 에라이. 유치해. 아, 진짜. 애들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. 에라이 모르겠다. 도망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차인표 씨는 차림표. 아, 영화는 별명이죠. 왜냐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차인표 씨가 군대 갔을 때예요. 어머니 모시고 처음으로 딱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. 어머니 그래서 그 해물탕 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드시겠어요? 딱 봤는데 차림표 있는 거예요. 근데 왜 이렇게 웃기면서 갑자기 군대 가 있는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나오려는 차림표를 거예요. 보고? 네. 아, 그 메뉴판 차림표를 보고 어머니 김치찌개 있고요. 김치찌개 있고요. 아,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진짜 재밌으시고 초면에 너무 자상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서 있어요. 아, 얘가 잘 서 있어요. 그냥 드셔도 돼요. 예. 난 머리카락을 먹어도 우리 남편이 띄워주질 않는데 붐씨 좌우명이 네네.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예요? 예예예. 아니에요?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. 무슨 뜻이에요?
제 인생인 것 같아요.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. 알겠습니다. 아니요.